여기서 예.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보시죠. 집안 낙상 사고의 47%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집안에서 발생한 노인 낙상 사고예요. 예. 어딜까요? 좀 문제다운 문제 냅시다. 왜냐면 우리 온 집안을 살펴봐도 네네. 까실까실한 게 깔려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까실까실한데요? 욕실. 욕실. 아. 잘 미끄러지니까 까실까실한 게 깔려 있다고. 그렇죠. 노인실이. 아, 그게 욕실이지.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다. 저는요 욕실도 욕실인데 그 대리석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미끄러지 진짜 쉬워요. 물 묻어 있으면 미끄러지 대. 대리석. 그리고 저기 이제 물이 약간 쏟아져 있는데 거기 가다가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디서 낙상? 부엌 쪽. 네? 부엌에서. 아, 주방에. 아, 그렇지. 아, 물이 많으니까. 아, 기름이 튀면 사실 그렇지. 미끄러워요. 그렇죠. 네, 요리하다가. 네. 자, 유혜정 씨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저는 거실일 것 같아요. 거실? 네, 아무래도 뭔가 이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는 요인, 걸려서 넘어지든 뭐 그래서 거실이 아닐까. 거실에서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네. 것이다. 정답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말씀하신 거에선 정답이 오, 없습니다. 진짜? 집에서? 예. 침대에서도 넘어진다. 뭐라고요? 침대에서도. 침대요? 침대에서 어떻게 넘어져요? 내 경우는 침대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아, 있으세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에 이제 가해로 와 있던 거였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임진희 씨. 네. 정답이시야.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요. 침대가 47%, 거실과 욕실이 19%, 사다리가 8%, 오, 그리고 왕정권 아나운서가 아까 얘기했던 5.9%가 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보시면서 침대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이 침대와 관련된 그 낙상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침대가 이게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까 임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다가 떨어지면서 정말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잠결에 우리가 전화를 받으러 내려오다가 또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녁 되면 우리가 또 화장실을 갈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일어나다가 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침대 보면은 뭐가 있죠? 침대 그 다리 같은 게 조금 네. 이렇게 좀 큰 경우인데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유혜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건들이 이렇게 막 침대 주변에 있죠? 리모컨이나 이불자락 그런 데 걸려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